5828님이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. 저도 매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. 만나면 진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마음만 더 커지는데 연락은 차갑. 그러면은 만약에 만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처법을 가져야 할까요?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네. 갈게요. 뭐 이렇게 뭐 이러기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게 좀 헷갈리네요. 아 그러네. 네. 만났는데 별로야. 마음에 안 들어. 내 스타일 아니야. 내 스타일 아니야. 근데 거기서 예의 없게 그냥 이제 가시죠. 뭐 이러기도 좀 그런 것도 잘못된 거야. 그렇다고 막 아 우리 너무 잘 맞네요 하고 집에 가서 그건 좀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. 그렇죠. 그렇죠. 어떤 게 좀 현명할 소개팅 안 하는 게 답 아닐까요? 저 소개팅을 안 해봐가지고. 네. 명쾌한데요. 네. 너무 명쾌한데요. 소개팅 아니면 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. 지금 작가님이 소개팅 매니아거든요. 괜찮나요? 네가 뭘 알아라고 해주셨는데요. 작가님 소개팅 썰 제가 들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. 아 네. 근데 저는 일단은 예의가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. 만났을 때 그치.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현하는 거는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랄까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얘기하되 아까 디니 씨 얘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야 1211님이 매너 있게 하지만 선은 지켜서 그쵸? 대충 네. 이런 마인드로 하면 상대도 알아채요. 맞아, 맞아. 사람인지라. 그치. 자 장성주 씨가 맞아요. 딘딘 씨 말처럼 다른 소개팅한 사람이랑 잘 된 거 아닐까요? 라고 해주셨고 소개팅 매니아여가지고 네. 한 바퀴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치. 네. 그때가 이제 소개팅 시즌인 거지 막. 김현진 씨가 사연 속 남자처럼 그냥 그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라고 해주셨습니다. 네. 프로 소개팅 러네요 그러면. 그러니까. 네. 이분한테는 그냥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? 네. 근데 약간 마음에 드셨나 봐. 그쵸?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차피 한 번 본 사이고 그냥 뭐 없애세요. 그냥 기억해서 없애시고 또 하세요. 또 하시면 되지. 아니면 이거 네. 어때? 술 먹고 전화해. 아니야? 아니야? 안 돼요. 드라마에선 되던데 잘? 그런 전제를 만들면 안 돼요. 아니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 비건 씨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아 그거 진짜 안 돼요. 아 저기요 저 이야기 좀 합시다. 아니 그 안 돼요. 혹시 왜 그랬어요? 누가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. 별로야? 왜? 아 그래? 한 번 본 사이인데 갑자기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나 마음에 드는데 왜 나한테 그래놓고 왜 나랑 5시간 얘기하고 영화 보러 가자더니 왜 그래? 막 이러면 모르겠어요. 그래? 나는 이상한 것 같아요. 나는 한 번도 2910님이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네 딘딘 이러는데 그런가? 이게 나 진짜 바보야 연애. 난 아무것도 몰라요. 나도 이거 라디오 하면서 느낀 건데 네. 딘딘 씨 약간 바보끼 연애 바보끼가 좀 있는 것 같아. 아, 난 약간 이러면 되게 귀여울 것 같거든. 안 귀여워요. 아 그래? 오 이렇게 하지. 아니 뭐 넌 많이 받아봤겠지 그런 거. 난 안 받아봤어. 그 전개로 가지 마세요.